다음 달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제33회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약 17일 동안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는 206개국이 참여하게 되는 아주 최대 축제가 되겠습니다. 올림픽 기간에는 전 세계 적어도 한 40억 인류가 올림픽에 집중하고 있고 그쪽으로 시선이 모아지기 때문에 모든 뉴스가 죽습니다. 그래서 올림픽만 살아서 성하의 불과 같이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올림픽은 지구촌의 가장 큰 축제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원수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개최하는 나라는 아주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이미지와 국가의 힘과 번영과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개막식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데 많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개막식은 아주 볼만합니다. 폐회식도 있지만은 개막식의 광경은 장엄한 것입니다. 저는 마침 우리나라 올림픽을 할 때 기독교에서 제가 유치위원장을 하면서 서울운동장에서 많은 집회도 하고 전국적인 집회도 하면서 올림픽을 위해 기도도 하고 또 조그마한 영적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또 유치한 다음에는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역시 제가 책임을 지고 또 그런 면으로도 봉사했기 때문에 이 개막식에 저는 참여하면서 또 감회가 깊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나라의 1988년에 있었던 올림픽,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몇 개 나라의 개막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 올림픽의 상징, 굴렁쇠 소년입니다.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세 명의 점화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성화 그리스에서 아덴에서 가져온 성화를 세 명이 올립니다. 바로 그 다음이 안토니오 레보요에게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인계되고 있습니다. 불화살로 아주 유명한 직전입니다. 화살을 쏘면서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낸 선수입니다. 점화되었습니다. 아, 최고의 예술, 과학, 모든 것이 접목하여 만들어내는 작품. 중국은 역시 무술, 나는 걸 좋아하듯이 날면서 성화 불을 붙이고 드디어 저 메인 성화봉으로 불이 전달됩니다. 서로 겹쳐지면서 그다음 영국 런던입니다. 올림픽의 상징, 네, 오륜, 오륜 마크가 지구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함께 예. 올림픽의 상징 오륜마크에서 불꽃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브라질은 역시 춤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치마를 상징하면서 이 불꽃과 함께 17일 동안 역시 현장에 환호와 박수가 없는 그리고 도쿄 올림픽 축제. 하지만 선수들의 열정은 대단히 뜨거운 화려하게 17일간의 올림픽이 개막식입니다. 시작됐습니다. 이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개막식과 같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세계 앞에 보여준 감동은 굴렁쇠를 돌리는 어린 소년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절망에서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아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일본의 침략을 당하여 다 빼앗기고 이 가난한 비극의 나라가 세계의 평화를 굴려가는 올림픽을 하게 되는 이 놀라운 광경을
세계에 감사하면서 전달하게 되고 한강의 경제 기적,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 기적을 일으켜서 과거의 비참한 데서 오늘의 어린아이의 그 희망, 내일에 대한 희망, 이건 다 굴렁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굴렁쇠는 빈 공간입니다. 동양화의 핵심은 빈 공간입니다. 서양화를 여러분 보십시오. 빈 공간에 하나도 없이 다 채워지지만은 동양화는 그 안에 여유가 있고 남음이 있습니다. 여백의 미가 바로 전 세계 동양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간에, 남아있는 공간에 미래의 희망을 담고 함께 세계를 향하여 우리 모두 손잡고, 그 노래 잊어버리셨습니다.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이 노래 부르면,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영원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다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 함께, 하나, 손잡고 벽을 넘어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저는 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느냐 하면, 기독교는 축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 놀라운 천국의 축제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축복은 기독교만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사우디에 모두 그 몰려가는 거 보십시오. 한 달, 두 달 걸어서 축제가 아닙니다. 그냥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돌면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가다가 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순교로 생각합니다. 죄사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죽는 것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축제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방방곡곡 모든 올림픽의 특징도 다 하나입니다. 빈부귀천, 가난한 나라, 부유한 나라 다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종목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는 축제, 이것이 바로 오늘의 기독교인 것입니다. 저는 이 올림픽 1988년에 있었던 우리나라 올림픽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와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는 정말 올림픽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전에도 물론 국제적인 행사가 있었지만은 역시 세계화에 우리가 전 세계 대한민국을 알리고 문명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문명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그 처음 이 우주선이 달나라에 가서 발을 들여놓은 것처럼 이 감동적인 것은 올림픽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을 아는 나라가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올림픽을 통하여 200여 개 국가가 대한민국을 집중하게 되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140년 전에 가장 미개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이 민족을 깨워주셔서 우리는 4분의 4박자가 가난, 가장 가난한 나라, 미개한 나라, 무지한 나라예요. 우상 숭배 나라입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가 부유함을 얻고 가장 무지한 나라가
교육 강국이 되고 경제 강국이 되고 미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던 우리가 과하게 선진국으로 들어가서 나온 것은 교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올림픽을 낳은 것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공 가지고 놀 줄 몰랐습니다. 공이 없는 나라입니다. 배구, 농구, 축구, 야구, 수영, 남자 여자가 수영하는 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거 다 교회가 어머님입니다. 선교사들이 가져온 것 가지고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스포츠에도 경제에도 정치에도 문화에도 교육에도 모든 일에 우리가 올림픽에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올림픽에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중요한 것은 성화봉입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세 명이 대체로 한 명이 하거나 두 명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부터는 세 명이 동시에 성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데네에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17일 동안 켭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루살렘, 갈보리, 골고다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교회에 불을 붙여서 이 구원의 불, 거룩한 불, 은혜의 불, 축복의 불을 켜셔서 오늘 교회는 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성화봉은 17일이 되면 완전히 꺼져버리지만은 주님이 주신 이 교회의 불은 꺼지지 않고 나라를 비추고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모든 민족의 불이 되어 우리를 새롭게 힘있게 능력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지을 때 요 새 성전을 오늘 의미를 모르신 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예수님 기도하신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죄를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은 내려오셔서 무덤 문을 우리 인간이 갇히는 가야 할 무덤을 주님은 정복하고 무덤의 사탄 지배자를 끌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친히 무덤에 가셨다가 무덤 문을 여시고 이 돌이 여기 이쪽에 있는 돌은 무덤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해 주님 이게 계단입니다. 승천 계단입니다. 즉 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도록 저기 큽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승천하시고 그래서 천정을 제가 지을 때 세 개의 지금 이 천정 오늘도 열면 열 수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어려운 작품인데 기술과 눈이 많이 와도 이거 어려운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주님이 승천하신 길을 열어놓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이 땅에 교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오늘 교회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왕의 왕으로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왕 오소서 우리를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은 여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을 환하게 켜서 생명의 불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오늘 또 하늘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림픽은 그 나라
국력이 집중을 하고 그 나라 국력을 보이고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보여주는 참 큰 무대, 유일한 무대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올림픽 했다고 그 나라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올림픽 한 나라도 얼마든지 가난할 수 있고 어려울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가 올림픽 개최국이지만은 그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 교회의 축제가 있고 예배가 있는 곳은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왜 교회에 나옵니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사함 받고 은혜 받은 주의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가 있는 나라들, 그 나라는 끝까지 잘 돼요. 대한민국의 앞날은 교회가 잘 돼야 돼. 오늘 세계의 복잡한 문제도 밖에서 풀 수 없습니다. 유엔이 풀 수 없습니다. 어떤 국제기구가 풀어내는 게 아닙니다. 올림픽에 평화의 비둘기를 날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교회를 통하여 평화의 왕이신 샬롬이신 주님이 주셔야 하는 거지, 주님이 안 주시는 평화 가정에도 없고 우리 마음에도 없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 주 예수님 고난받아 이 평화 누리, 주 예수님 고난 이 평화 누리도다. 예수님이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어지는 평화, 이 평화가 우리의 평화요, 인류의 평화요, 세계의 평화, 대한민국의 평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올림픽은 많은 스타들이 탄생됩니다. 요사이 그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그 차관 한 분도 역도 선수 그 누구죠? 뚱뚱한 분. 네? 올림픽 금메달 장미란, 장미란 우리 장로님 의장님께서 장미란입니다. 여러분 김연아 다 모두 이분들은 나중 잘하면요 국제 올림픽 IOC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인기가 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해서 그 나라가 잘 되고 뭐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짜 위대한 축복, 스타는 교회에서 탄생됩니다. 할렐루야. 예, 영국 그 바이킹족,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다 교회가 스타 만들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캐나다라는 나라 다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에디슨, 링컨 다 교회가 만든 스타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인류 역사의 2000년 동안의 위대한 인물 다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다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이 위대한 민족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와 가까워지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민족만 하나님이 번영하고 발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구나 도산 안창호나 다 교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제가 믿음 기도 많이 한 분이에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장로님이시고 윤보선 대통령도 장로님,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님이시고 다 괜찮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예, 예. 예, 할렐루야. 무수한 세계적인 인물이 다 교회에서 나왔어요. 제가 레이건 대통령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구두 깁는 직공이었어요. 가난하여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아무데도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언젠가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광고회사에 가가지고 그냥 모델로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영화 배우가 됩니다. 영화 배우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전에 전부
공교육 학교마다 십자가 달고 학교마다 십계명 달고 다 이분이 했습니다. 레이건이 했습니다. 이분은 연설할 때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단어가 200번 정도 틀린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그런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실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있는 동안 러시아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해가지고 모든 일에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일 많이 하고 모든 일을 했던 것은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느 분야든지 정치를 하면 정치적인 스타가 되게 하고 사업을 하면 사업, 교육을 하면 교육, 문화의 스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녔는데 스타는 아니지만 스토어는 된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교회 이 생명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국회의장까지 되시고 저 오늘 나는 장로님을 존경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앞으로도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가정 명문가의 가정으로 만들어주시고 대한민국 교회가 잘 드러난 이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비록 중국, 러시아, 북한이 아무리 손잡아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해서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오늘 이 사회 대한민국을 복된 나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축제가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류 역사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축제, 주님이 주신 자유와 평화와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 이외에 그 전에 모든 예배는, 그 전에 모든 축제는 어두움의 축제였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여러분 축제하면 로마인데, 로마와 헬라인데, 로마는 정복한 나라 도시마다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경기장에 뭐 했습니까? 노예끼리 서로 찔러 죽이는 거 다 했어요. 계속 그 자리에 모두 모여 즐거워했습니다. 그거면 사자와 사람 가져다 놓고 계속 사람 다 피 흘려 죽는 거 그거 보고 열광했습니다. 여러분이 전차 경기 배너 보십시오. 그게 다 뭡니까? 그 죽는 거 바로 그러다가 나가는 거 못 벗었습니다. 몇 명만 남고 전차 경기에 참여한 사람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못 벗었습니까? 배너 못 벗었어요? 그것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할 것도 없죠.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여러분 백화계 이런 데 있는 모든 제사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 숭배는요 거의 사람을 죽여가 제물로 만드는 일이 나라마다 없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그랬습니다. 사람 바쳤습니다. 생사람 가져다가 불태워 죽이고 제물로 그렇게 죽인 그 뱀한테 갖다 바치고 항상 그렇게 한 것이 인류의 축제였습니다. 잔인한 축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축제 같은 거, 에베소의 축제, 성경에 다 나옵니다. 무슨 축제입니까? 산 위에 있던 여자 사제들이 1500명이 내려와가지고 한 자리에서 음란한 일을 동시에, 그게 축제입니다. 이건 내가 세밀하게 말 못합니다. 인류의 모든 축제가 평화의 축제, 사랑과 감사의 축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오늘 이 거룩한 대한민국을 살리는 축제, 감사의 축제, 희망의 축제, 능력의 축제를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드리는 이 모든 감사의 예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집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두움의 축제는 지나가고 죽음의 축제, 절망과 음란과 방탕의 축제, 앞으로도 교회가 죽으면 대한민국은 음란한 방탕한 축제만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있어도 야단인데 이거 막아내는 거 교회밖에 없습니다. 앞장서서 여러분 모두 대한민국을 건강하고
희망이 있는 나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십시오. 사탄의 축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단히 좋은 것 같고 재미있는 것 같고 매력이 있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은 구속함을 받은 그 은혜로 감사하여 시편에는 대로 여러분의 영혼에는 즐거움이 있고 육체에도 기쁨이 있고 마음 여러분의 영혼 마음 속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세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세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 외에는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아들이 피 흘려 세운 교회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시편 132편에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복을 주십니다. 시편 133편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명령하셨습니다. 시온의 복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하여 길을 찾는 분들은 교회로 나오십시오. 교회의 복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칼빈이 말한 대로 교회는 주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교회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품 안에 안기운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부르셨죠? 주 날개 및 내 쉬는 곳 내 영혼이 쉬는 어미 품에서 안식을 누리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교회에서 얻는다라고 조금 전에 찬송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우리 인간이 능력 있고 공로가 있고 의롭고 힘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해도 누구든지 나오면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격이 있어서 공로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전의 휘장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시면서 찢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나올 수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한평생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골프를 해보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시작할 때 커피를 하나 딱 받으면요 목사님은 골 못 치시죠. 딱 받으면요 계속 리필이 되는 거예요. 그 돈 없는 사람들은 참 좋겠더라고. 커피 그냥 떨어지면 달라고 하면 계속 그대로 주는 거예요. 18홀 끝날 때까지 계속 커피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 재미가 솔솔하더라고. 네. 교회는 빈손 들고 나와서 항상 채워주시는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내 영혼을 채워주시고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 내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만 가지가 부족해도 교회에 나오면 만 가지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이 만 가지 의로움보다도 교회 나오는 것이 귀하고 만 가지 능력보다도 만 가지 부유함보다도 교회 나오는 것이 부유한 것입니다. 영원한 부유함은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것처럼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로 교회를 말씀하고 누구든지 여기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약속한 게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약속한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와 멀어지는 것 당장 문명이고, 교회와 멀어지는 것 러시아가 얼마나 하나님 잘 믿다가 공산주의 들어와가지고 70년 만에 러시아는 3류 국가, 4류 국가로 거짓 국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원래 터키가 기독교 국가인데 교회를 떠나서 3류 국가, 4류 국가로 지금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최고, 아니 여러분 콘스탄티노플이 뭐 세계 수도인데 지금 미국이 수도이지만 그전에는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떠나니까 진짜 노플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 괴테는 말하기를 인간은 인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위대한 성공이라 할지라도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도 우리 인류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온 것이고 모든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에 나와서 주님에게 맡기면 해결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나왔고 앞으로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온 세계가 위기에 처했지만은 우리 위기도 큽니다. 그러나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도 무슨 방법, 유엔이 있다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국제기구가 그전보다 천배 만배 많아졌지만은 사람이 모여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통하여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거기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거기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미팅하우스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집이에요. 나하고 만나자라는 거예요. 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만나는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있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며칠 전 6월 22일 중앙일보 일면에 탑 기사 나온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 성인 중 18세 이상 모든 성인 10명 중에 4명이 지난 2주간 동안에 이걸 조사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에 한 번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런 마음이 한 번 이상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더 이상 길이 없다. 다 몸과 마음 정신이 소진되어서 요만한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 10명 중에 4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더 충격입니다. 전 국민 3명 중에 2명, 그러니까 지금 3,500만 정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번아웃이라는 거, 우울증, 심각한 불안감,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부터 지금 마약에 다 빠져 있고요.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천만 명이 원룸에 사는데 여러분 사람은 섞여서 만나서 가족끼리 만나서 먹어라 먹어라 그러고 자라 자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람 소리 들어야 되는데 지 혼자 자는데 우울증 안 올 리가 있습니까? 답답하죠.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돼. 짐승은 짐승을 만나. 강아지 데리고 나가보십시오. 옆집 강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다 강아지는 강아지끼리 만나야 되고 사람은 사람끼리 만나야지 자기 낳은 부모 형제와도 다 떨어져 살려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외로운 길을 선택하고 그 고독 속에 딱 갇혀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희망의 문을 딱 닫아버리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전 국민을 향하여 비상사태를 출산 때문에 비상사태 선포하고 여러분 이게 다 마음인데요. 마음에서 오는 건데 아인슈타인도 말하기를 인간의 진짜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물리학이나 윤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물리학으로 됩니까? 권력으로 됩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 하나님 자녀 되어 보십시오. 애를 1억 줄 테니까 낳아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돈 줄 테니까 애 낳아라. 애 낳아주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를 그렇게 놓는 게 애입니까? 사랑과 감사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게 자연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지 애 낳아라 낳아라 먹지 마라 우울증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내 마음의 평화가 사랑이 감사가 희망이 능력이 겸손이 우리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음, 정신, 양심, 도덕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또 전 국민에게 발표했습니다. 임기 내에 100만 명을 상담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들어보고 아이고 지금 아닌데 100만 명 상담하려면 상담사가 몇만 명 있어야 되고 사람이 상담해야 될 것 같으면 문제 하나도 없죠. 사람의 문제가 사람은 길을 모르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 인간이 사람이 우리 길을 찾아줍니까? 부모도 못 찾아주는 걸 스승도 못 찾아 누가 찾아줍니까? 그리고 상담하는 분이 완전한 분이 어디 있어요? 난 내 주변에 상담 전공한 분이 많고 상담하는 분이 많은데 내가 이래 보면요, 그 사람이 상담 받아야 돼. 예. 이래 보면 저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야. 내가 보면 자기 인생도 망가져가지고 다 갈팡질팡하고 자기 인생도 다 흔들리는 삶을 살면서 누굴 또 흔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생명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주님과 만나게 해서 주님의 품 안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겸손 하나만 배워도 어디가 더 사랑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빛이 나를 비추는데 우울증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의 문화가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 마음을 틈탈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을 틈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희망과 용기와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입니다. 제가 그저께 우리 주변에 여기 은행님 아는데 지점장 한 분이 오셨어요. 지점장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상당히 괜찮은데 살고 있는데 명일동에 이사를 와야 되는데 자기 친구가 강동경찰서에 마침 친구가 있어서 나 명일동 이사 가려는데 괜찮겠나 그러니까 명일동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세요? 이 경찰관이 하는 이야기 명일동 최고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거 몰라? 명일동은 명성교회가 있어. 잘 들어보십시오. 요 주변에만 딱 우리 1km 이내 20만 정도가 됩니다. 20만 넘으면 사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난 사고가 없는 곳이 명일동이 돼요.
1년 내내 없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전부 도적질하는 사람은 골든타임이 새벽 3시부터 4시대. 그런데 여기는요 훔치려고 들어가면 다 새벽기도 나오는데 전부 다 이 골목에 다 나오고 저 골목에도 다 나와가지고 여러분 기록이랍니다. 이거는요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없다는 거예요. 경찰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왜 교인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새벽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니 몇천 명이 매일매일 새벽에 일부 이부 꽉 차게 모이잖아요. 매일 이래 모이니 어떻게 막이 틈탈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 길동은 우리나라 최고 유흥가입니다. 춤추는 곳입니다. 지나가다 보시라고요. 창문에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최고의 미인 85명. 예, 항상 대기 다. 그 길동이 어마어마한 그런 단지입니다. 여기에 100m도 못 올라옵니다. 왜? 교회가 있었습니다. 요 바로 경계인데 요걸 넘지를 이 주변에 술집이 없습니다. 뭐 그런 거 하나 없이 지나는 거 교회입니다. 한 지역도 교회가 이렇게 살리는데 대한민국 교회에 살면 나라 다 삽니다. 우울증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말했어요. 김구 선생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경찰서 10개보다 낫다 그랬어요. 모든 걸 줄일 수 있습니다. 마약 줄일 수 있습니다. 불행, 가정 파멸, 자녀들 다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집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거 사실 좀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드릴 말씀 많았는데 예, 시간 맞추지 않으면 또 다음에 설교 안 시키면 또 곤란하니까 딱 맞춰서 오늘 또 나오신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내 자신을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리모델링 해주시고 인테리어로 멋지게 우리의 삶을 평생을 하나하나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재단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때문에 노인은 노인대로 은혜 받고 젊은은 젊은이대로 은혜 받고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대로 나와서 치료받고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분은 길을 열어주시고 과거에 고민하는 분은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업과 나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